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장 계란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장 계란 라이스볼. 먼저 재료는 2X, 2인분이니까 2썰부. 2인분이니까 2X 계란 2개. 이건 소이소스, 진간장, 세사미 오일.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이건 베이크솔트, 소금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넥스트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히트 3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3미닛 해즈 패스드. 3분이 지났습니다.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이건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히티 오일 1 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1분 되는 동안 달걀을 풀어보겠습니다. 톡톡해서 깨주시고요. 해서 달걀 노른자부터 터트려서 풀어주시고요. 잘 풀어주신 다음 소금은 나중에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중앙 넣고 중앙에 넣어주시고요. 완전히 이렇게 해서 이건 솔트 소금이에요. 소금 위에 솔솔 조금만 뿌려주세요. 안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익었으면 이렇게 드러내 놓으시고요. 불 끄시고요. 여열로 위에는 다 익을 거니까요. 자, 이제 밥을 푸겠습니다. 자, 볼에 밥을 푸시고요. 이렇게 알맞게 이렇게 해준 다음 여기에 이건 소이소스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하프 반 테이블스푼, 하프 테이블스푼이에요. 고루 이렇게 얹어주시고요. 너무 많으면 짤 수가 있으니까요. 이건 세사미 오일 참기름이에요. 참기름도 하프 테이블스푼 위에 솔깃 얹어주세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만들어 놓은 달걀 밥 위에 살짝 덮어주세요. 끝머리가 안 보이도록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건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그린 어니언 실파예요. 실파 위에 얹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달걀, 간장 달걀, 밥 다 됐습니다. 소이 소스, 에그, 라이스볼. It's ready.